당구 박사의 초급자 당구 레슨 9번째, 옆돌리기 투팁의 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맞춤 레슨 선택하겠습니다. 교재로 정렬하고요. 첫 번째 당구 박사의 레슨, 초급자 레슨 선택하겠습니다. 자, 9번째 두께 연습 옆돌리기 2. 지난 시간에는 무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맞춰서 옆돌리기를 득점하는 배치를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회전을 사용해서 절반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배치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정확한 회전을 넣기 위한 연습이 필요한데요. 회전력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옆회전 1팁이다, 2팁이다, 3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의 자신의 회전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연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포인트에서 반대편 2포인트로 수직으로 내 공을 보냈을 때 반칸만큼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오면 1팁이다. 2팁의 경우에는 한 칸이 조금 넘는 곳이다. 3팁의 경우에는 두 칸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 돌아온다. 그리고 최대 회전일 경우에는 두 칸이 조금 넘치는 곳으로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에 맞게 회전을 주는 연습을 해 놓은 다음에 실전 배치를 연습합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옆회전 1팁의 경우에 이렇게 1팁 자리로 돌아오도록 치고요. 2팁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3팁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최대 회전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회전력을 정의를 해놓고 그에 알맞게 정확한 회전력이 들어가도록 연습을 하고 실전 배치를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몇 가지 써 있는데요. 당점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큐를 비틀지 마세요. 마무리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냥할 때도 회전을 줬기 때문에 스쿼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겨냥점을 향해서 내 큐를 정렬할 때도 스쿼트를 고려한 겨냥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사용하면 들어가는 입사각은 같지만 1팁일 때 반사되어서 나오는 각도, 2팁일 때, 3팁일 때, 최대 회전일 때 이렇게 다 들어가는 입사각은 같았어도 회전에 따라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반사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회전의 효과가 언제 가장 크냐 하면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회전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변화량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직일 때 2팁의 회전으로 이만큼 한 칸이 약간 넘는 각도의 변화가 생겼다면 쿠션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긴 쪽으로 이렇게 쿠션에 대해서 긴 방향으로 쳤을 때는 무회전으로 여기를 치나 3팁의 회전을 주고 여기를 치나 반사되어서 나오는 각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맞고 나올 때는 회전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회전의 효과가 또 달라지겠죠. 회전을 사용할 때는 이런 것을 유의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전 배치 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는 앞돌리기 기본 연습 배치인데요. 왜 옆돌리기라고 하면서 앞돌리기 배치를 꺼냈냐 하면 이 배치를 이렇게 돌리면, 이 방향으로 돌리면 단쿠션 쪽에서 이루어지는 옆돌리기 배치가 됩니다. 요 다음 장면이 그 배치가 되는데, 자, 일단 앞돌리기든 옆돌리기든
회전을 준 방향 쪽 면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각 돌리기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앞돌리기 기본 배치에서 2팁의 회전을 사용해서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흰색 라인을 따라서 내 공이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시방향 2팁의 회전으로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는 빨간 공의 오른쪽 끝에서 내가 준 회전만큼 이 정도를 겨냥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게 친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친다면 스쿼트를 고려해서 조금 더 바깥쪽을 겨냥해야 되겠죠. 겨냥법은 그렇게 해서 2분의 1을 맞추도록 쳐보겠습니다.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준 면을 맞추다 보면 실수가 나온다면 항상 두꺼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각 돌리기, 옆 돌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공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죠? 자, 이게 2팁으로 쳤을 때고요. 무회전으로 치면 이 자리로 오는데 원팁의 회전을 주고 치면 이 자리로 올 것이고요. 2팁의 회전은 지금처럼 이 자리로 왔고 3팁의 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3시 방향 3팁의 회전을 주고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3팁의 회전을 줬더니 조금 더 짧게 떨어지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까요? 회전 없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마도 이 자리로 돌아오게 돼서 이런 배치가 되었을 때는 무회전으로 치면 득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팁의 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배치의 내공과 일목적구가 있다 하더라도 회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길게도 만들 수 있고 짧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다음 배치는 이 배치를 돌려놓은 배치입니다. 이 배치를 단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배치입니다. 그런데 흰 공을 조금 빨간 공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엇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배치는 지난 강의에서 무회전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췄을 때 여기로 온다 라는 그 배치인데 회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먼저 무회전 2분의 1 맞춰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회전의 자리로 오죠. 그러면 원팁의 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원팁의 회전을 줬기 때문에 회전을 준 만큼 겨냥법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원팁 자리로 비슷하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방향 2팁의 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팁의 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두께를 맞춘다 하더라도 회전량에 따라서 돌아오는 도착점이 무회전일 때, 1팁의 회전일 때, 2팁의 회전일 때, 3팁의 회전일 때 변화가 생깁니다.